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집 앞에 나타나 한동안 돌아보고 가더니 다음 날 꼬물이 두 마리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저 신기했던 집주인이 여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 여우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 아홉 마리의 꼬물이 군단을 데리고 앞마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숫자의 집주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여우들과 공생하기로 결정하고 현관문을 포기한 채 차고문으로 다니며 여우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 여우도 집주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자 집주인을 경계하지 않고 앞마당에서 육아를 이어나갔으며 지금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사를 떠났지만 가끔씩 새끼를 데리고 집 앞에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